끝내 물은 동쪽으로 흘러가 돌아오지 않고 시심 도도는 경치만 사람을 괴롭히네. 왜 내가 지금 이신데? 정을 머금은 아침비는 가늘디 가늘고 요염한 곰꽃은 필듯 말듯 하는구나. 이르렀지. 놀라셨습니까? 아, 거의 이게 적중돼 지금. 아니 근데 그 시는 내가 지은 시인데 그 어째? 아, 이걸 우연히 주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혹시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아, 아니요. 이미 나는 버린 것이요. 그럼 제가 가져도 됩니까? 아, 뭐 그러든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비님. 아니, 뭐 그렇게까지 감사할 건 아니고. 배가 많이 고프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배 안 고프. 병이 있어. 지병이 있어. 그 병 제가 아는 병이니 고쳐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저와 동생만 사는 집입니다. 올 사람도 없으니 편히 쉬세요. 기왕 차려줬으니 맛있게 먹겠어. 예, 그럼. 아, 그리고 제 이름은 화진입니다. 금강산도시 구경인데 일단 배부터 채우자. 여인을 만나고 잠시나마 어깨에 짐을 내려놓게 된 최치원. 이때만 해도 우연히 만나게 된 이 인연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는 알지 못했다. 잠시 후 그러는데 그럼 누구? 여긴 우리 집인데? 우리 집? 아, 그 화진 낭자 동생. 우리 언니를 알아? 설마 우리 둘이 연애한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몇 살이야? 집은 어디고? 재산은 얼마나 있어? 그리고 어디 학당 다녀? 부모님은 뭐하셔? 아니 저기 낭자. 아, 나도 말 좀 합시다. 어머, 지금 나보고 화낸 거야? 언니, 언니! 아니야, 저 그... 죄송해요. 동생이 너무 무례했죠. 내가 뭐? 근데 당신 우리 집에 얼마나 있을 거야? 아니, 난 밥만 먹고 가려고. 가려고 했는데 갈 데가 없지? 그걸 어떻게 알았지? 꼴이 꼴인데 뻔하지 뭐. 아, 가연아. 암튼 우리 집에 지낸 동안 잘 지내봐요. 그 허락만 한다면 내 누가 되지 않도록 지내겠어. 집안일도 거들고? 물론이지. 뭐 말만 하시오. 그럼 빌린 장작부터 배볼까? 아, 그건 자신 있지. 얘가 진짜 왜 이래? 왜? 남자들 막 우통 받고 장작 패는 거 언니 봤잖아.
빚 좋은 개살구네. 오랜만에. 그러던 어느 날. 서역에서 들어온 시집인 듯한데 한번 보시겠어? 이게 다십니까? 아, 뭐 다 안다기보다 이 문장이 짧고 간격이 일정한 것이 시가 아닌 뭐겠어? 예? 언니, 머리 장식 이쁜 거 있는데 하나 가질래? 우리가 머리 장식이 뭐가 필요해? 왜? 돈 때문에 그러시오? 돈 때문이면 하나 사주게. 아이, 못 사줄 것도 없지. 여기, 잠깐만 기다리시오. 아니, 필요 없는데. 냅둬봐. 어찌 않아. 그때 최치원을 바라보는 책방 주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아버지가 주신 칼이 비쌀 거야. 한 양은 되겠지? 누가 가져가면 안 되는데. 여기 무덤이 있었나? 이보쇼! 여보쇼! 뭐야? 누가 저렇게 쳐다봤는데?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장씨의 여식. 화진과 가연. 어? 누구 믿으려고? 화진, 가연. 뭐야 이게? 묘비에 적힌 자매의 이름. 최치원에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저기요. 그, 아까 우리 보고 흘킷댄 거 맞죠? 그죠? 아니, 자꾸 그쪽이 허공에다가 궁시렁 되니까 이 별 미친 놈이, 아니, 이 별 희한한 놈이 다 있다 싶어서 봤지. 아니, 무슨 소리야. 아까 여기 낭자가 두 명이나 있었는데 여기.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혼자 왔다가 막 혼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뛰쳐나가버렸잖아. 문장이 짧고 간격이 일정한 것이 최치원의 눈에만 자매가 보였던 것. 자매는 바로 근신들이었다. 여기 잠깐만 기다리시오. 뭐야, 내가 귀신을 홀리기라도 했던 거야? 별 미친놈 다 봤네. 야! 넌 돈 걸어가 놓고 왜 이렇게 늦게 와? 이 넉나간 눈빛은 뭐지? 안색이 창백한데 무슨 일 있었어요? 아, 그게 그 돈 구하러 산에 갔다가 무슨 비석을 봤는데 말이오. 뭘 봤는데? 그게 예, 맞아요. 선비님이 생각하시는 그건 맞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그대들이 귀신이란 말이요? 아니, 인간관계 재미가 반전에 있다지만 귀신이라니. 근데 넌 왜 이렇게 안 놀래? 우리 말고 다른 귀신도 본 적 있어? 왜? 놀라 자빠지면 잡아먹으려고? 오, 담력이 제법인데? 미리 말씀드려야 했었는데 송구합니다. 아니, 뭐 귀신이 나 귀신이요 하지도 않을 테니까 뭐 미안할 건 없어.
헌데 왜 목숨을 끊은 것이오? 사연이나 좀 들어봅시다. 야, 넌 뭘 그런 걸 알라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20년 전의 일입니다.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운 좋게 상단을 크게 하는 그 왕실한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글쎄 서역 교역권을 내게 주겠다지 뭐냐. 교역권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이걸 그냥 다 줬다고요? 돈을 조금 썼지. 그래도 그 3개월이면 다 갚고도 남을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언니 이것 좀 봐. 이 머리 장식 이쁘지?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나 네? 나라에서 교역을 막는 바람에 장사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딱 한 달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시끄럽고 내일까지 못 갚으면 네 딸년들이라도 가져와. 만약 허튼 짓 했다간 네 놈은 물론 네 딸년들까지 싹 다 죽여버릴 거니까 명심하고. 아버지 왜 이래요? 아이, 뭐야? 아버지! 아버지, 제가 다 짊어지고 갈게요. 그러니 가연이는 내버려 두세요. 예? 안 가면 죽는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해. 그냥 다 같이 죽어버릴까? 다 같이 함께 죽어! 차라리 죽여요! 그냥 죽여버리라고! 죽여! 아버지, 제발요. 들어가! 아버지! 들어가! 아버지! 아버지! 허튼 짓 할 생각 말고 내일까지 얌전하게 있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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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나 팔려가고 싶지 않아. 싫어, 정말 싫어. 그래, 가연아. 안 가도 돼. 언니랑 같이. 역사서에는 부친이 강제로 혼인시키려 하자 함께 자결한 자매가 귀신이 되어 최치원과 시를 나눴다 기록돼 있다. 그 왕씨에게 복수하면 되지 않소? 응? 그 귀신은 복수 같은 걸 쉽게 한다던데? 신라 사람이라고 했지. 그 설아벌에서 김서방 찾기. 딱 그거야. 이 넓은 땅덩어리에 어디 왕서방이 한둘이야? 아, 그럼 얼굴도 못 봤어? 그 사람 얼굴은 아버지만 알고 있었어요. 혹시 그 아버지란 사람? 아버지는 무슨. 빚 갚겠다고 딸 팔아넘기는 인간이 그게 아버지야? 난 아버지 같은 거 없어. 최치원은 고천을 떠도는 자매의 사정이 안타까워 그녀들을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잠시 후 갑자기 글을 써내려가는 최치원. 뭘 하려는 걸까? 설마 왕서방 찾으려고? 바꿔서 해야지. 자매 귀신이 왕씨를 찾아내 죽이겠다는 저주 글이었다. 최치원은 왕씨가 글을 본다면 찝찝해서라도 나타날 거라 여긴 것인데 하지만 글을 본 것은 뜻밖에도 왕씨가 아닌 자매의 아버지였다. 아니, 이건...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어떤 기가 감히 겁도 없이. 그는 바로 왕 씨였다. 최치원은 왕 씨가 그를 본다면 분명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 여겼고 그때 그를 잡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최치원 뒤를 쫓는 이는 두 명이었다. 과연 최치원의 작전은 성공할까? 뭐야? 분명히 따라왔었는데? 갔어? 누군지 봤어? 왜 그러시오? 혹시 아는 사람이요? 아버지였어. 아버지? 그리고 한 놈이 더 있었는데 그 놈이 아버지를 데려갔어. 언니가 그 놈을 쫓고 있고. 쫓아갔다고? 거기 어디요? 왕씨? 오냐, 잘 만났다 이놈아. 네가 복수 따위를 하려고 그딴 글로 나를 불렀냐? 살려라, 일단 살려내라고. 아니, 지가 창고에 처박아 죽여놓고 누구 보고 살려내래? 일단 살려내, 일단 살려내라고. 그냥 여돈이 딸년들 곁으로 가라. 야! 아! 뭐야? 그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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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구야? 아! 이놈이 왕서방이로구나. 넌 또 뭐야? 나? 나니 벽보 쓴 사람. 뭐? 이 야! 네 이놈! 뭐야? 우리 집을 풍비박산 내놓고 네 놈은 잘만 살았더냐? 절대 용서 못해! 절대! 뭐야? 누구야? 가연이? 화진아! 가연아! 화진아! 내 딸들! 내 딸들 어디 있냐? 내 딸들아! 딸? 그럼 귀신? 아이고...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구하겠습니다. 당장 관하러 가겠습니다. 예. 지금 그 아이들이 여기에 있어? 정말 여기 있는 게 맞소? 아버지. 잘못됐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구나. 내 뜻으로 내가 잘못했다. 최치원은 그렇게 자매 귀신의 깊은 원한을 풀어주게 된다. 귀신들이 한이 풀리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맞는 얘기였군. 근데 왜 나요? 왜 내 눈에만 그대들이 보이는 거예요? 전비님의 글이 저희를 깨웠으니까요. 내 글이 말이요? 귀신도 홀린 글이니까 자신감 팍팍 가지라고. 알겠지? 귀신에게 칭찬을 다 듣고 기분 참 묘하네. 전비님의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밝은 빛이 비추길 하늘에서라도 빌겠습니다. 그래, 멋진 몸만큼이나 멋진 최치원이 될 거야. 내 또 자신감이 떨어질 때면 그대들을 찾을 테니 꿈에라도 나타나 내게 힘을 줘야 오. 아시겠어? 어느 집 두 아가씨
버려진 무덤에 깃들어 적막한 지하에서 몇 해나 봄을 원망했나. 고운 그대들 그윽한 꿈에서 만날 수 있다면 나그네의 긴긴 밤 위로가 될 터인데. 최치원은 피나는 노력 끝에 유학생활 6년 만에 18세의 나이로 장관급제하고 당나라 관직까지 하사받으며 이전의 치욕을 말끔히 털어내게 된다.